전자랜드가 올해 7월까지 뷰티 가전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랜드가 2017년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홈 뷰티 기기 프라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하반기 LG전자 프라일 판매량은 해당 연도 상반기보다 62%, 2019년 상반기는 2018년 하반기 대비 48% 신장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성장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은 2018년 전체 판매량보다 약 10%나 많은데요. 전자랜드는 최근 뷰티 가전 제품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피부과 등을 찾지 않고 집에서 충분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부 관리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는 고객들의 뷰티 가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올해 7월 25일부터 퓨리 글로벌의 피부 관리 기기 퓨리스킨 LED 마스크 판매를 오프라인 유통 채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전자랜드 측은 퓨리스킨 LED 마스크는 타 제품 대비 비효율적인 케어에 투입되던 부분을 제거해 기능성과 가성비를 높인 제품으로 출시 이후 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